저는 경제학만 한 35년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가? 이게요, 욕심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못 합니다. 하여간 욕심만 안 내시고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일천댁, 일천남, 이천남, 삼천남, 오천댁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수 있어요. 되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모든 세계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 국가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른 건요, 다 곁다리로 다 해결돼요. 그게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일자리와 소득이에요. 근데 요게 동전의 앞뒷면으로 연결돼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안 생기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퍼머넌트 인컴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윈윈 게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요게 일석이조입니다. 윈윈.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요 게임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게임 이론.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전부 게임입니다. 게임 이론이 나온 것은 지금부터 한 60년, 한 70년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대인 관계 하는 것들이 전부 게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서만 무려 8명의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게임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게임 이론 그러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강남대로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게임이거든요. 앞에 사람하고 걸어가는데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은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뿅뿅 하는 거. 이렇게 얘들이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게임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렇죠? 게임이에요. 그리고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것도 게임이고, 기업 간의 광고전, 시장 쟁탈전을 하는 것도 게임이고, 국가 간의 외교 전략, 군사 전략도 전부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전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대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미친놈이지. 게임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가 더 중요해. 그렇죠? 바둑을 두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그런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실수하면 내가 이겨. 그렇죠? 게임은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 돼요. 아까 강남대로를 이야기하는 걸, 걸어가는 걸 얘기했는데 앞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부딪혀요. 근데 저쪽 상대방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피해요. 근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몇번 왔다 갔다 하죠? 몇번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 걸 내가 예측을 못 했거든. 전략적 상호관계라고 하는 건데,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있잖아요. 페널티킥 차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키파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을 해. 그렇죠? 키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격수가 어느 쪽으로 볼을 찰 것인가를 예측을 한다고. 그래서 키파는 공이 오는 걸 보고 몸을 날립니까? 미리 날립니까? 미리 날려요. 미리 날려요. 자기가 예측을 해. 이쪽으로 올 것이다. 미리 날려요. 공이 오는 걸 보고 몸을 날리면 벌써 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을 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게임이에요. 마침 공격수가 왼쪽으로 찬다고 생각했는데 골키퍼도 왼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그걸 골 막아요.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주가도 게임이에요. 주식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누가 많이 사느냐예요. 많이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게임이에요. 내가 그 주식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산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전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분인데 요 사람 한 사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명한 대학원,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가려면 학부에서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매우 잘 써줘야 돼요. 미국은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한국 교수가 쓴 추천서는 안 믿어요. 전부 다 좋다고 써놓으니까 안 믿지를 않아. 근데 미국 교수들은 그대로 쓰거든. 있는 그대로 써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을,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의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써놓는데 두 곳 다 합격했어.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의 장학금 조건이 좋아서 프린스턴으로 간 친구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응? 그런데 지도교수가 써준 추천서가 한 줄밖에 안 돼.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두 대학에서 응? 최고 대학 두 개에서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지도교수가 써준 추천사가 한 줄인데 뭐냐면은 이 사나이는 천재다 그거였어요. 이 사나이는 천재다. 지도교수 그걸 천재로 보고 이 사나이는 천재다.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23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내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논문 길이는 27페이지밖에 안 돼요. 27페이지밖에 안 되는 논문을 써내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그런데 요분이 그걸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요게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예요. 혹시 여기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왔는데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잘 조정되어서 국가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담 스미스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날 시장 경제의 기본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요 존 내쉬라는 사람입니다. 내쉬는 크리스마스 때 여학생들하고 파티를 하다가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제 자기 남자친구 다섯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대1 파티를 하려면 여자친구 다섯 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다섯 명이 왔는데 한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미인이야. 근데 나머지 넷은 거의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면 이쪽 사나이 다섯 명은 누가 제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 이 엄청난 미인이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 아가씨를 찍어야지. 그렇죠? 이 아가씨 내 파트너. 근데 다섯 놈이 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한 놈만 이익을 극대화해. 그런데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 하면은 나머지 네 아가씨가 다 가버렸어. 요 현상을 보고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한 놈만 극대 이익을 취하고 다른 놈은 다 빵이야. 여학생 넷이 다 가버렸거든.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그렇게 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세컨 베스트. 세컨 베스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세컨 베스트.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콧대 높은 이 아가씨도 요쪽 다섯 놈이 마음에 한 놈도 안 들어서 가버렸어.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나?
전부 다 자신, 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꽝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를 수학으로 풀어낸 거예요. 자, 게임의 형태인데 게임은 N인 게임, 몇 사람이 한꺼번에 2인 이상이 게임을 합니다. 정학 게임은 항상 합이 일정한 게임이고 비정학 게임은 합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 영학 게임은 제로성 게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로성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무슨 바둑이든 뭐든 전부 제로성 게임이에요. 제로성 게임이라는 것은 그 결과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골을 한 골 얻었다 그 말은 저쪽 팀이 한 골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항상 0이 돼요. 그 다음에 도박도 제로성 게임입니다. 도박. 딴 놈하고 잃은 놈하고 정확히 합하면 딱 돈이 더 늘어나지가 않아. 근데 합해보면 모자라. 옆에서 삥 뜨는 놈이 계속 뜨다가 오징어 한 마리에 만 원, 뭐 이렇게 담배 한 갑에 2만 원. 그러면 이 자식은 표만 보고 있고 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전 제가 한 게 아니고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박도 제로성 게임입니다. 땅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제로성 게임이에요.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밑에 파는 놈은 손해본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GDP를 추구할 때, 추계할 때, 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주가의 변동이나 또는 집가의 변동, 집값 변동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제로가 돼요. 합의 보면. 제로가 되니까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소득 창출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요겁니다. 경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유형을 보수합,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의 합이 제로성 게임이냐. 제로성 게임은 딴 사람과 잃은 사람을 합해보니까 0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0이 되더라. 도박이라든가 축구 게임이라든가 모든 게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합 게임 또는 부합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수합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거기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다 손해봤다 그런 말이에요. 다 손해봤다. 그 다음에 양합 게임 또는 정합 게임이는데 보수 합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생 게임은 요거예요. 스폰서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협력회사도 좋고 요게 이제 윈인 게임입니다. 자 다음 제로성 게임은 너 죽고 나 살자. 축구하는데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기고 네가 쳐라. 그러니까 이 영합 게임은 뭐가 냐면은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박할 때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제로성 게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축구 게임, 도박, 이런 거. 주가도 마찬가지. 주가도 전부 제로성 게임이에요. 야, 예화일, 개구리 아치. 요게 이제 제로성 게임이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다가 결국 자기도 죽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려. 이거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쥐가 이쪽 언덕에 먹을 게 없어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고 싶어. 근데 쥐는 헤엄을 못 치니까 개구리한테 네가 헤엄을 잘 치니까 나 좀 저쪽으로 데려다 줄래. 근데 평소에 개구리는 쥐하고 쥐한테 감정이 안 좋아. 옳다 이 자식 내가 너 오늘 죽었다. 혹은 쾌이승낙으로 그럼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가야지. 그런데 중간쯤 가면은 물살이 빠르니까 네 발하고 내 발하고 묶자. 묶었어요. 중간쯤 가다가 이 자식 빠져 죽어봐라 하고 개구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쥐는 어때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둘이 치고 쥐놈은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놈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지나가던 독수리가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놈 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쥐를 혼내주려다가 저까지 죽었어. 여기 이솝우화에 나와요. 상대방을 혼내주려고 생각하면 나는 쾌감을 얻을 것 같은데 같이 죽는다. 혼자만 살려다 얼어지고 쓰다. 이건 인도의 한 수기를, 수도자의 수기에 보니까 있더라고. 인도에서 중국에 가려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도자가 우리 저 사람 우리 업고 가세. 그 가만 놔두면 죽겠네. 그랬더니 한 사나이가 우리가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죽겠는데 그 내버려 두고 가자고. 그래서 한 놈은 횡은이 가버리고 한 수도자만 그놈을 낑낑 얻고 어? 둘이 끌고 부축하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횡하고 가던 놈이 얼어 죽어 있어.
두 사람은 낑낑거리고 없고 어쩌고 부비고 가다 보니까 열이 나서 안 죽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행안이 간 놈은 죽어버렸어. 거기서.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는데 밥통이란 놈은, 위란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있으니까 손과 발이, 야 밥통아, 너도 이제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 우리는 맨날 일하고 너는 맨날 놀고 음식만 먹고. 그래서 위한테 밥을 안 줘버렸어. 안 줘버렸어. 위가 애걸이라도 밥을 계속 안 줘버렸어. 그랬더니 자기들 손발에 힘이 없어져. 위에 밥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밥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미 위는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같이 죽었다. 이소부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맨날 놀고 앉으면서 수당만 낼름낼름 따먹고 앉으니까 같은데 그 사람도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야. 요것은 초가 삼간 타는 것은 아깝지만 빈대 잡으니까 시원하다. 그 속셈이거든. 요것은 마이너스 썸 게임이에요. 제로 썸 게임이 아니고 네가티브 썸 게임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네가티브 썸 게임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익 보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야. 자, 그런데 모두 다 피해를 보는데 이게 일상에서 무지무지하게 막 이래. 각 전쟁, 각종 투기, 공공질서, 문란 행위, 자기는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이익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다 너 죽고 나 죽자야 이런 거예요. 재산을 깎아먹기 경쟁. 예화를 들어보면 욕심 많은 사람과 셈 많은 사람. 이것도 이소부아에 나오는데 이소부아에 나오니까 제우스 신이 태양에게 지구상의 인간들이 지금 어떤 심보를 가지고 사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쑥 내려와서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태양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들어줄게. 그러나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소원을 두 배로 들어줄게. 그러니까 욕심 많은 욕심쟁이가 저놈이 셈 많은 놈이 틀림없이 부자가 되려고 금은 보화를 요구할 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두 배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셈 많은 놈한테 네가 먼저 말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금은 보화를 두 배로 얻을 계획을 하고 근데 셈 많은 놈은 저 자식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게 영패가 아파. 그래서 저 자식을 어떻게든지 부자가 못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태양에게 뭘 요구했냐면 제 눈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 그러면 뒷놈은 두 개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야. 요런 게임을 하면 애틈 이상하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임은 파지티브성 게임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상생 게임이에요. 상생 게임. 상생 게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소득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국제 무역에 의해서 상호 이익을 얻는 것. 상생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생 게임이에요. 분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입고 있고 신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자기가 만든 것이 몇 개나 있는가 보세요. 거의 없어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고 내가 만든 차가 아닌데 내가 타고 이건 상호 교환에 의해서 분업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서로 교환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게 상생 게임이에요. 이게 상생 게임.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상생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자꾸만 상생 게임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가게 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다행히 우리 애터미 사업은 너 죽고 나 살자, 상대방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파트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파트너가 잘 안 되면 나도 안 된다고. 상생 게임이기 때문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호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예화, 흡혈 박쥐와 피라는 먹기. 박쥐 중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박쥐가 있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박쥐지요. 그런데
박쥐는 굉장히 이게 이 신진대사가 빨라가지고 피를 며칠간 못 먹으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피를 빨 수 있는 거대한 동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마리만 피를 먹고 오고 대부분은 피를 못 먹고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를 먹고 온 놈이 피를 못 먹고 온 놈한테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토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항상 피를 먹고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괴상한 풍습을 가진 흡혈박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미 다 멸종을 했답니다. 어느 날 생질한 놈이, 들질한 놈이 지극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잠자는 사자의 콧등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쥐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사자가 졸리기도 하고 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이 올무에 걸렸어. 사자는 이거 끊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자는 이거 끊지 못해요. 그런데 생쥐가 자기를 살려준 사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빨로 갈그니까 이거 떨어져 버리죠. 어? 그러니까 이 올무는 사자는 못 끊지만 생쥐는 끊어.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그러니까 나보다 못나 보이고 나보다 좀 뭐죠 학력도 모자라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어? 미모도 떨어지고 여기 앞에 보는 분 미모가 아주 출중한데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바로 초원의 지속 가능성은 초원이 마사이 마라나 세렝게티가 그렇게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요놈들이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래요. 요놈들은요, 배가 부르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지 싸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가 부르면 요 앞에 초식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죠?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태계는 사실은 공생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놈들은 요거 하나 잡아서 배부르면요, 배가 꺼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초식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초원이 황폐화가 된답니다. 황폐화가. 그래서 적당히 잡아먹고 적당히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배가 터지게 먹기 위해서 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 부사장이 항상 그래요. 북한에 배가 고파서 20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배 터져서 40만 명이 죽었다 이거야. 얼마 전에 TV에서 한 이 다이어트 강의하는 한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돌아가신 분들 비석에는 뭐라고 써야 맞나 하면은 너무 많이 먹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써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만은 생태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도 공생하고 너무 많이 먹지 못하도록 리미트를 줬어요. 소득에 5천만 원 이상은 벌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화이부동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활, 자활은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군자, 군자는 여기서 신사숙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자, 군자는 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사숙녀예요. 신사숙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양을 가진 분은 화이부동. 서로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우리 배팅하자, 직급 가자, 그럼 그러자 하고 그런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형제란이 됐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됐건 서로 화합하지만은 부화내동하지 않는다.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는 서로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다. 부동, 같지 않지만은 화합한다. 여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화합하면 시너지가 안 나오고 집단사고라는 게 나와요. 전혀 딴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다행히도 온갖 경험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화합만 하면 시너지가 나오고 3년 뒤에 일천댁 되죠? 일천남, 5천남
5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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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택.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